난방비 폭탄에 시설하우스 농가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해부터 농업용 면세율 가격이 폭등하고 전기세도 오르면서 농가들의 난방비 부담이 큰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난방비는 줄이고 작물의 생육을 돕는 에너지 절감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설하우스에서 고추를 키우는 장규식 씨. 제대로 난방을 못해 시들어가는 작물을 볼 때마다 속도 타들어갑니다. 최근 1년 동안 면세율 가격이 72%나 급등하면서 지난달 시설하우스 한 동에 들어간 기름값은 예년의 두 배인 2천만 원. 그런데 고추를 팔아 손에 쥔 돈은 1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난방비가 감당이 안 되니까 나무 죽지만 않게끔 온도를 낮춰가지고 제대로 생산량이 많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개발한 온풍 덕트입니다. 온풍기에서 가장 멀리까지 따뜻한 바람을 보낸 뒤 되돌아오는 바람을 하우스에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분배형 덕트는 시설하우스 전체에 따뜻한 바람을 균일하게 공급해 난방 효과를 높였습니다. 하우스 내 온도 편차가 15도 이상이었던 기존 방식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온풍기 난방기에서는 열이 그대로 온실 끝까지 식지 않고 보존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곳이고 난방기가 멀어질수록 대려 뒤에 온도가 3에서 5도가 높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고효율 단열 소재인 에어로겔로 만든 보온 커튼은 기름값을 15% 이상 줄였습니다. 물탱크에 전기 히터봉을 장착해 난방을 하자 기름 사용량을 절반이나 줄였습니다. 이 시설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기순환 장치인 덕트를 활용한 기술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 기반 기업들을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농업 부문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이 농업인들의 고유가 파고 극복에 도움이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